저희 집에 애기거인이 있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특별한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는 제보. 근데 저희한테 네. 가족 소개해 주신다고. 아, 네. 여기. 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긴커녕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오빠예요. 오빠요? 네, 오빠예요. 혹시 이분이 아기 거인? 그때 이분은 또 다른 오빠 역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이는데 급기야 더욱 격해지는 소리. 괜찮지? 소리에 급히 달려온 아빠가 달래니 그제야 진정이 된 듯. 안개는 모습도 영락없는 아기다. 그런데 가만 보아하니 두 사람 얼굴이 붕어빵처럼 똑 닮았네요. 쌍둥이 큰 아들 저기 이선호, 쌍둥이 작은 아들 이은호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는데요? 예,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지? 멋있지 뭐 했지. 예예. 어? 자기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노는 건데 자기 우리도 저 말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태어날 때서부터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지적장애. 중증 1급이에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아, 눕지 말고. 애기예요, 눈빛이랑 모든 행동이. 이렇게 보니 순하디 순한 얼굴. 몇 살이에요? 얘가 이제 나이로는 28이거든요. 본 나이로는 28인데 저기 정신적 나이로 따지면 두 살뿐이 안 돼요. 두 분 다. 예. 체격은 어른의 모습이지만 정신 연령은 두 살 수준. 이게 28살 먹은 저기 성인이 하는 짓은 난 못 되잖아요. 키는 190cm를 넘지만 행동은 그저 어린아이니 한마디로 어른아이와 다름없다고. 아이답게 방 안에 널브러진 놀이에 흔적하며 벽에 가득한 낙서들까지. 1년에 한두 번씩은 도배를 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커.